특히 어떤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위아래. 어, 위아래. 그래도 나 진짜 위아래. 아, 그래도 와타시 위아래. 해줘. 너무 귀여워. 오늘 함께할 분들은요. 거위를 사냥해 버리겠다. 좀비 버스의 주인공 세븐 나옵니다. 미스 치킨. 숨어야 돼요. 이야 발라발리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좀비가 오고 있어요. 자, 지금 놀토입니다. 놀토예요. 예, 놀토예요. 브라보를 가까이. 눈 앞으로 들어와야지. 나 도망치느라고.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안 가. 앞으로 이거 발견하네. 그냥 물어봐. 겸손한 딘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대박. You like me? No. Enough. Yes, champion. Heartbeat, heartbeat. 어린 불능의 환자들이 폭력적 구상 징후를 동반하고 있어. 그럼 물리면 안 됐지. 살기 힘들다 진짜.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는 좀비, 딘딘은 딘딘, 딘딘! 뭐야 좀비는 좀비, 딘딘. 정정 딘딘.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네 번째 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패밀리. 자, 그리고 좀비도 플러팅이 가능한 분입니다. 장안의 화제, 덱스! 덱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덱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덱스 함께하고요. 생겼어. 자, 그리고 좀비도 긴가민가요? 하게 만드는 표정, 천재지요. 빌리, 스키! 안녕하세요, 빌리 치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치킨을 치킨 쓸게요. 저거 왜 안 됐다.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유행어로 밀다가 안 됐던 게 이제 치킨 쓸게요가 있었는데 그 이름에 절반이 들어가잖아요. 못 참아, 못 참아. 많이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이 함께하는 예능이 드디어 탄생이 됐습니다. 좀비버스, 덱스 어떤 작품입니까? 자, 이 좀비버스라는 예능 프로그램 말이죠. 네. 갑작스럽게 발발한 이 좀비 사태에서 실제로 도망을 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아주 스펙타클하고 리얼리즘 거기에 드라마성까지 부여되어 있는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8월 8일 오픈입니다. 전 세계 정말 버라이티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나를 나를 나온대요. 나 있어. 아니 좀비 역할이에요? 버스 역할이에요? 저 버스입니다. 버스. 동현이 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혹시? 형 나와? 아니 저 안 나오는. 아니 재미 너무 안 좋겠네. 형 토하고 와, 토하고 와. 저 같은 사람 나와요 거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많이 많이 많이. 거의 다 그렇게 생겼어요. 거의 저처럼. 진짜 거의 다 이렇게 생겼어. 아, 너 라바 하지 마. 또 라바라 하네. 어때요? 덱스는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예, 예. 아무래도 계절이. 겨울에 찍었지. 예, 아, 겨울에 찍었지. 촬영을 했는데. 근데 특수부대 이렇게 하시는데 추위 타세요? 추위 안 타시죠?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니, 추위 엄청 타요. 추위 안 타요. 핫팩을 안 넣더라고. 아니. 핫팩을 4개씩 막 하고 다녀요. 아, 특수부대신데. 특수부대랑 추위랑 무슨 상관이야. 아, 저는 이미 이렇게 물이 다 빠졌습니다. 아, 형도 격투기 선수인데 왜 아파하고 기절하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인데 왜 기절해요? 아, 그건 오해예요. 아프진 않고 그냥 깨니까 기절해 있는 거지. 아파서 기절하는 게 아니게. 아니 맞아서 아파서 기절해야지 이게 아니냐. 자, 이제 개별 인터뷰 들어갈 텐데요. 딘딘 씨는 이제 네 번째 출연입니다. 네. 놀토 이제 완전 찐 가족이 된 건데 그렇지. 이 가족 시스템이 불만이 좀 있다. 왜? 왜? 왜요? 가족이 되는 건 좋은 건데. 왜요? 왜? 제가 일단 네 번째 출연인데 네. 두 번째 출연부터 놀토 가족입니다 하면서 받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이지. 근데 대부분 새 앨범 나오면 나오잖아요. 어. 근데 나는 한 번도 내 앨범 나와서 나온 적이 없고 뭐 지혜 누나 갑자기 치고 그렇지. 뭐 갑자기 절친 특집 뭐 윤호 형 앨범 나올 때 그리고 오늘 좀비버스 그래서 제가
제 앨범 나올 때 불러주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 서운했구나. 네, 섭섭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근데 진짜 세윤이랑은 정말 가족 같은 사이인 맞아. 게 저 분장을 보자마자 티디 아 형 우리 형 하면서 막 거의 울라고 아, 맨날 분장을 제가 놀토 볼 때마다 좀 불만이 우리 세윤이 형만 맨날 저렇게 해놓고 들어?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시키는 저기 게 아니에요. 저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나 완전 좋아해 이거. 네가 뭔데 나 가고. 가족끼리도 모를 수 있어. 야, 이 사람이 불쌍하게 프레임 씌우지 마. 나 즐거워서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조용히 씌우셔. 아이를 들고 왔는데, 내가. 자, 그리고 우리 UDT 출신의 덱스 씨는 파이터. 동현 씨는 물론 뭐 예능인 동현 씨까지 동현 자체를 리스펙한다. 아, 그래요? 아, 네, 도동현, 도동현. 야, 인기 최고야, 진짜. 뭐, 예, 워낙에 옛날에 현역 선수 시절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포즈도 막 따라했거든. UFC 때 옛날에, 이제 개최랑 예. 때 입장하시면 항상 아, 그렇죠. 이런 표정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옛날에.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따라하고 했는데 근데 이런 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예능에서는 완전 망가질 줄도 알고 맞아. 네, 그런 부분에 리스펙을 가졌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제 최약체인 느낌이 많이 나가시고 여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김동현 선수가 맞나? 레전드가 맞나? 그 사람은 예전에 죽었습니다. 아, 죽었어요? 예, 예. 사라졌어요. 아, 진짜 죽었어요, 그분 예전에 죽었어요. 저랑 닮은 경기 선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예. 아, 예. 다른 사람으로 알고. 아, 그분은 예. 하이에나랑 언제 싸우는 거 도대체? 하이에나한테만 도전장을 보내고 있는데 아, 하이에나? 예, 예. 하이에나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제가? 1대1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형 조건은 6개월 미만이잖아. 아, 6개월 미만 하이에나. 새끼 하이에나. 덱스는 어때요? 아, 저도 이제 UDT 출신으로서 저는 수면 상태에 있는 하이에나를. 아. 수면 상태. 둘이 똑같네, 바로 눈을, 똑같네. 눈부터. 싸움이 아예 아니, 뭐 조건이 이렇게 붙네. 아. 한 번은 수면 상태, 한 번은 6개월 미만의 아이.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땅은 춥으면 안 돼요, 제가. 스키스. 네. 스키스는 이제 태연 언니에게 감동받은 일화가 있다. 우리 그 놀토 멤버들은 이 미담 나오면 또 무엇을 아 진짜요?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지금 손유슬이 선배님 일본 그 소우누마레바 활동 보고 네. 제가 꿈 가지게 되고 한국에 왔어요. 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아, 진짜? 네. 초등학생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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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태연 선배님 솔로 그 콘서트도 네. 공부하러 같이 갔었어요. 아 진짜? 네. 저 콘서트도? 네. 네. 좀 더 잘할걸. 성덕이야. 네, 너무 떨려요.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릴 때 옆에 보면 돼요. 넉 살. 걱정 마세요. 뭘 떨려 이게? 네, 안심되네요. 떨지 마요.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네, 떨지 마요. 자, 특히 아까 제가 스케줄 쓴다고 했죠? 네. 그렇죠? 아이돌, 아이돌. 오늘 함께할 가수는 직캠 하나로. 어? 직캠?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한 EXID. 역주행의 아이콘, 역주행의 원조. EXID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 EXID.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EXID면 그래도 아,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EXID 자밀라 이렇게 두 분이신가? 자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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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때문에 자밀라 뮤직비디오 집에 가는 길에 봤잖아. 아 근데 빠질만 하더라고. 자밀라 괜찮아. 자 EXID와는 두 번의 대결이 있었어요. 특히 어떤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위아래. 그래도 위아래. 너무 귀여워. 자, 자 오늘 함께할 노래는요. 2014년입니다. 4월에 발매한. 14년? 뭐 이거 들어도 모르긴 하는데. 저도 거의 몰라서 제가 그냥 같이. 오 진짜? 진짜요? 에이 장난하고 마요. 아 거짓말이다. 억으로 끌지 마세요.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버전 2 이런 거 아니요? 위아래 리믹스. 위아래 리믹스. 위아래 원곡입니다. 어 진짜? 노 버전 2014년. 노 버전. 버전은 뭐예요? 노 버전이란 단어가 있나요? 버전은 뭐예요? 저 근데 진짜 아 말할까 말까 했는데 엑스씨 이어폰 빼야 될 거 아닐까요? 좀? 아 이게 컨셉 때문에 지금 귀를 막고 싶어. 예. 코스프레 하고 있었어 가지고 계속 스위트홈의 순간기. 예. 그래서 거기 딱 컨셉. 아니 근데 이때 들을 때는 빼야 될 거야. 아 이거 들을 때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면 훨씬 낫네. 그렇죠. 새로운 세상입니다. 자, 갑니다. 귀를 여시고 아는 노래 나왔으니까 무조건 한번 맞춰보자고요. EXID는 위아래, 동엽씨는 위하여. 끝!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 이제. 지나가요, 후루룩.
여기까지입니다. 얘 랩을 왜 이렇게 했냐? 노래 있는 파트 맞지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브릿지 파트 쪽 랩이구나. 나 이거 못 들었어. 한국 신화 때문에. 아 진짜. 랩파트 안 들었지. 브릿지 파트 쪽을 안 들었어. 너무 뻔하다. 랩파토리 너무 뻔하다. 아 이럴 줄 알았지만. 자,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오분 오면서 오 여기야. 뭐라고? 여기야. 내 파스를 공개하지. 잘한다. 잘한다. 필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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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선택이 필요해. 선택하지 마. 쭈키 다음으로 제가 제일 못 썼을 것 같아서. 저 쭈키가 아니라 쭈키요. 예, 미안해요. 미안. 쭈키 미안해요. 쭈키요. 예, 예, 미안해요. 어려워요. 저 제일. 신동현 씨, 복습반. 5분. 어, 너무 조금 적었어. 아, 이렇게 신나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썰게 하지 마. 자, 진짜 에이스는 나다. 아니야. 5분. 세상 말을 또 필요해. 필요해. 센척해지. 너랑 비슷해. 쓸데없는을 들었어요. 시작할 때. 쓸데없는 말 들키는. 아, 이거 볼 필요해. 오버. 아, 맞네. 썰게 하지 마. 자, 요렇게 갖고 이제 좀비 버스의 주역들의 바스를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저 먼저 갈까요? 덱스. 아, 먼저. 자, 덱스 먼저 갑니다. 어, 무조건 먼저. 어, 무조건 먼저. 꼴찌. 아이, 뭘 자꾸 꼴찌예요. 아까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그거 전혀. 전혀요. 꼬집어 내리시네. 전혀 없어요.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오픈! 오픈. 나나나나 홍련아가 필요해. 홍련아! 홍련아! 무지하지 마. 니 무지하지 마. 홍련아가 그렇게 들은 거. 들은 거. 예. 홍련아가 필요해. 앞부분은 완전히 더 좋고. 어. 진짜 야, 강력한 지금 신도엽 씨 라이벌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크스스케 오픈합니다. 자, 아이돌은 오픈! 많이 들었어요. 저 필요해를 세 번 들었고요. 예. 무섭게 하지 마 이렇게 들려가지고 무섭게 하지 마. 오, 잘 들었네. 잘 들었죠, 진짜. 공현이 형은 이겼다니까. 근데 이번에 인정. 조금 부족하게 줘도 괜찮아. 왜냐하면 절친이 남아있잖아요. 자, 자 엘리의 파트의 절친. 이게 맞다. 맞는 거죠? 이게? 확고합니다. 오케이, 갑니다. 그게 맞아. 갑니다. 5분! 자. 엘리야, 보고 싶다! 어,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넘겨. 갑니다. 갑니다. 아, 반대로. 아, 반대로. 못 적었어. 아, 진짜? 아, 제가 랩파트를 이 랩파트를 정말 하나도 못 들었어.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야, 보고 싶다. 야, 보고 싶다. 자, 일단은 영광스러운 그 얼굴 가장 많이 맞춘 분 오늘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많이 맞춘 분. 아, 될 수 있어. 자, 제일 많이 맞춘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태연. 오! 태연입니다. 키가 1등, 키가 1등을 차지를 합니다. 예, 오.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 싫다. 저리 너무 많아. 아니, 그만 봅시다 이제.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립니다. 글자 수부터 보여주세요. 총 31글자. 어, 노멀 노멀. 자, 이렇게 랩을 뽑아내기에 딱 좋은 거는 내용인 뜻이요. 자, 이 노래는요. 예. 플러팅만 하는 상대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용어 또 뭐 한번 설명. 뭐 약간 밀당 이런 거. 밀당을. 예예 예. 플러팅 전문가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 이제 마음을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예, 확신을 주진 않고 그 와중에서 상대방을 약간 유혹하기 위한 제스처나 이런 액션을 플러팅이라고. 어장 관리. 앞부분 갑니다. 내게 확신을 줘. 넌. 그렇지. 확신을 달라는 거죠?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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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팅과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광어리 블러. 광어리 블러. 뒷부분 가사입니다.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이게 분명 필요해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어? 필요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나를 위로해라던가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다른 비슷한 단어다. 근데 어쩌면 엘리가 필요해. 가사 쓰기 귀찮아서 필요해 두 번 붙였을 수도 있긴 해. 귀찮아서. 귀찮아서. 약간 마디수를 채우기 위해 똑같은 걸 돌렸을 아, 돌려마시기. 가능성이 있다. 걔가 술도 같은 걸 계속 돌려마시기 때문에. 아또 귀찮아서. 이렇게 가도 되잖아. 야,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 홍련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필요해? 홍련아가 필요해. 난 선택이 홍련아는 없어. 홍련아는 없어. 홍련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우와 신기하고 위대하더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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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런 거였다고 이게?
치킨은 짬뽕만 먹고 싶어요. 뭐. 너무 좋아요. 저 중식 좋아해서 먹고 싶어요. 스키가 말할 때 눈썹이 V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진심이에요. 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저 짬뽕 먹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다드찬 가야죠. 뭐. 다드찬 가자, 가자. 렛츠고. 다드찬. 아,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나 들으면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발요, 제발. 아니면은 이렇게 또 자신만만이 아니라 사실 골드찬이 딘딘일 확률이 높거든. 아, 그래 맞아. 안 자신 있으면 골드찬으로 가고. 혼자 들을래? 너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영웅되는 거. 영웅되는 거. 딘딘 씨 오늘 주인공으로 왔잖아요. 그래. 너 혼자 딱 원샷 받고 너한테만 다. 그래 딱 주목 받고 마무리까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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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가? 골드찬가? 골드찬. 벌써 놓친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홍연아가 있어. 아, 오케이. 홍연아 있죠. 홍연아 있다. 더 봐요. 있다니까. 더 봐요. 있다니까 홍연아가.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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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Kill it. Kill it. Done. 끝 다 들었어. 자 그럼 딘딘에게 먼저 우선권. 이거 하면 너 영웅이야. 제발. 자. 자, 오픈합니다. 앞에 쓴 거는 맞아요? 쓸데없는 말, 이거 맞아요. 오케이.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이거 키씨 아주 잘 들었어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칭찬받았어요. 잘했어요. 필요해, 그리고 엘리가 귀찮아서 필요해 한 번 더 돌렸어요. 맞아, 한 번 더 돌렸다고요? 네, 한 번 더 돌렸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장난 아닌 진심. 장난 아닌 진심. 오, 멋있다. 진심. 야, 아홉 글자야, 아홉 글자. 아홉 글자야. 내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난 선택이 필요해가 있었어요. 맞아, 선택이 난 선택이 필요해. 필요해. 어, 있잖아, 나 선택이 필요해. 선택이 필요해 썼었는데. 난 선택이 나도.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센 척하지 마. 자, 지금 글자 수는 꽉 채웠어요. 이렇게 많이 들은 골드찬. 꼴찌가 들은 것 중에 거의 1등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일단 가볼게요. 딘디. 아, 센 척 아닌데. 자, 딘디, 흘러 주세요.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필요해. 장난 아닌 진심, 난 선택이 필요해. 센 척하지 마. 날 무섭게 하지 마. 오케이. 래퍼 같다. 아직도 살아있네. 네. 자, 과연. 무슨 소리야? 아직 살아있다니 계속, 계속 나오는 내용이. 궁금한. 준비됐죠? 네. 됐다. 보여주세요. 됐다. 됐다 아유 됐다 아유 됐다 아유 잘못됐다 당내가지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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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됐다 됐다 잘못됐다 어 탱고 뭐 새로운 거 들었어요? 여기 그냥 약간 애매한데 난 부분 있잖아요 세 번째 줄 거기가 날로 듣긴 했는데 날 날 선택 날 선택 소개하지만 아닌데 아 나를 필요해 나를 뭐뭐에 소개하지마 뭐뭐에 소개하지 마? 소개를 하지 마. 나를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그거다. 나를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그거다. 나를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필요도 기로. 기로해. 기로해. 친구 맞네. 야 진진. 스키 갑니다. 스키 정답 전. 불러줄게. 출발. 멀리 왔어 멀리. 고.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 불러 주세요. 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해 필요해 장난 아닌 짓은 날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박자가 딱 맞아 자 과연 결과는 어떨지 만약 이게 정답이면 꼴찌에서 에이스로 확 올라 늘 한 해가 꿈꾸던 세상을 딘딘이 그냥 오자마자 오자마자 자 엘리야 보고 싶다 어 아 좋아요 오오 다 들었어. 끝. 다 들었어. 장난 아닌 진심. 난 선택의 필요해가 맞아. 있었어. 나를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그거다. 그거다. 결과 보여주세요. 이거야. 이거 넣어야 돼. 진행시켜. 와 쏙. 와 쏙. 와 쏙. 와 쏙.